다를 없는 거야. 컨셉이 틀리다나. 기분이 나쁜가 보지. 여기요, 이거 한 병만 더 주세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오늘? 몰라, 술이 슬슬 넘어가네. 나랑 있어서 그런가? 나랑 있는데 왜? 기분이 좋으니까. 그만 마셔, 내일 수술 많다면서. 알았어, 미국가 좀 피웠어. 왜 한숨을 쉬어? 어, 몰라. 아, 노래 좋다. 오빠 취했구나? 아? 오빠. 응? 나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뭔데? 뭘 거 같아? 뭔데? 어, 있잖아. 나 사실은 오빠 아니야. 오빠 여기 있었네. 어, 웬일이야? 걱정돼서. 속은 좀 괜찮아? 괜찮지 그럼. 앉아. 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커피 뽑아줄게. 뭐 하는 거야? 어, 메일 체크. 아, 핸드폰으로 이메일 체크해? 일일이 컴퓨터로 확인하기 귀찮아서. 중요한 것도 없는데 뭐. 어, 뭐가? 중요한 거 없다며. 그래도. 아유, 역시 광고 메일밖에 없구나. 에이, 영 인기가 없나 봐. 그러게. 여보세요? 어, 청소 웬일이야? 소개팅? 글쎄 뭐, 난 별로 내키지 않는데. 어. 야, 알았어, 생각해볼게. 어. 소개팅 하라고? 어, 그러네. 뭐 하는 여잔데? 몰라, 뭐 컨설팅 회사 다닌다는데. 할까 말까? 어? 할까 말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 에이, 하지 말아야겠다. 정인이 있는데 뭐. 기다려, 커피 뽑아줄게. 뭐? 그 말 듣는데 자신이 생겨서 고백해볼까? 야, 너 형 말 절반은 농담인 거 몰라? 아무 의미 없는 농담은 아닌 거 같은데. 나도 눈치는 있어. 뉘앙스는 애매했지만 사람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 보면 느낌이 오잖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나 갈게. 오늘 고백하려고? 아니, 아무래도 이메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말로 하기에는 쑥스러워서 술 안 먹고 말 못할 것 같고 글로 써야 할 말 제대로 하지 않겠냐? 나 간다. 형은 좀 빌어줘. 갑자기 이렇게 이메일 보내서 좀 놀랐지? 얼굴 보고 얘기하긴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이렇게 글로 띄워. 사실은 나 그동안 오빠한테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왜 메일 확인을 안 하는 거야? 아, 씨.
어이 정윤. 어 오빠 어디야? 병원. 왜? 아직도 퇴근 안 했어? 약속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때우는 거야. 야 오늘 잘 되면 내가 새끼 칠게. 뭐? 컨설팅 회사에 킹카드 많다 그러더라. 기대해라. 오빠 소개팅 안 한다며? 어? 아씨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농담이었나? 아, 미치겠네.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씨. 아씨 비밀번호가 뭐야? 어? 웬일이야? 어 그냥. 그냥? 그냥 오빠 시간 때운다 그래서 같이 놀아주려고 왔지 뭐. 야 역시 노정인 의리가 있어. 앉아. 자, 너 신촌에 테라스라는 카페 알아? 몰라. 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작은 데인가? 다른 데서 만나자 그러잖아. 여보세요? 어 형 웬일이야? 메일? 아니 안 봤는데? 에이 나중에 볼게. 지금? 알았어 보고 나서 전화할게. 어 찾아서 할 수 없이 나간 건데 뭐. 아유 어쩐지 느낌이 안 좋더라니. 별로였어? 야 내가 노정현 때문에 눈이 높아졌나? 웬만한 여자는 눈에 안 찬다. 뭐? 어디 너만한 여자 없냐? 없어? 말은 잘하지. 오 왜 진짠데. 갈게. 뭐? 내 느낌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어째 이상하다 했어. 야, 형 말 절반은 농담이라니까. 은근히 속 내비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았는데. 어제 괜히 메일 삭제했나 봐. 다시 쓸까 봐. 그래, 다시 써야겠다. 야, 자신감 가져도 되겠지? 행운 좀 빌어줘. 왜 이렇게 매일 확인을 안 하는 거야? 술 들어갔나? 뭐냐? 어, 오빠! 어휴, 놀래긴. 아, 자, 너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너 소개팅 안 할래? 어? 아, 내 친구 중에 국제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팅 시켜달라고 난리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괜찮은 놈이야. 내가 보장할 테니까 너 한번 만나봐라. 뭐 나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졌다면서 나 같은 킹카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게? 어? 아니 그러니까 너보다 더 킹카를 소개시켜달라는 얘기지. 야 우리 서로 도와서 더블데이트 하고 그러자. 농담 좀 그만해라 맨날. 나 농담하는 거 아닌데?
어제 그대처럼 애교 떠는 스타일 말고 나는 여자 앵긴거리는 거 질색이거든. 알지? 안 선생님. 아 예! 잠깐만.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해. 오늘까지 연락 달라고 그랬어. 뭐야 진짜 뭐야. 안 가? 어? 심심해서 따라가면 안 돼? 뭐 안 될 건 없지. 너 되게 심심한가 보구나. 어. 뭐야? 너 아직도 안 갔어? 어. 너 뭐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아니. 아, 너 오늘 되게 이상하다. 휴게소에서 커피나 한잔 할까? 아, 잊어버릴 뻔했네. 답장 보냈다고 그랬는데. 진짜 오빠가 나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 팔을 멍들었을 거야. 하, 사람 헷갈리게 왜 자꾸 농담을 하는 거야. 괜히 사람 혹하게. 정말 절반은 농담이라 그랬잖아. 완전히 농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현 오빠? 아 노정현 오빠다. 오빠 또 술 마셨어? 아 좀 마셨다. 많이 마셨구나. 아 이상해 술 마시니까 네 생각이 나네. 뭐?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아 정윤아. 왜? 우리 정윤이 잘 살고 있지? 어. 그래. 좋았어. 오빠 끊는다. 잘 자라. 언니 라면 먹을래? 됐다. 어? 재현 오빠네? 오빠 웬일이야? 어? 오빠 술 마셨어? 아 뭐야 당연하지. 나 이쁜 거 이제 알았어? 오빠 술 많이 마셨구나. 아 그럼 빨리 집에 들어가요. 도착했어? 아 그럼 얼른 자요. 아 오빠도. 야 뭐야? 응? 오빠 술 많이 마셨나봐. 나 보고 싶어 전화했대. 오빠 술 버릇이 그렇다며 핸드폰 이름마다 걸어서 보고 싶다느니 뭐 좋아한다느니 그런데 언니 안 받았어? 아 나 벌써 몇 번째인데. 왜 그래? 어이 너가. 아유 맥주다. 너도 마시고 있었어? 같이 마실 걸 그랬네. 많이 마셨어요? 어? 아, 저기. 아니, 맛있지. 아우, 취한다. 아. 형. 어? 메일 봤어요? 메일? 무슨 메일? 나한테 메일 보냈어? 아니, 정윤이가 보낸 거. 정윤이가? 정윤이가 나한테 메일 보냈대. 왜? 아, 이제 아직 전화를 하지 무슨 메일을 보내. 아이고, 메일이라 메일. 재현이 봤어? 어, 지금. 왜? 어, 진짜네? 오빠! 야 정윤아 안 그래도 지금 네가 보낸 이메일 막 읽으라던 참이었어. 어, 오빠 그거! 아유 뭐라고 쓴 거야? 갑자기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놀랬지? 아,
놀랬어. 아, 얼굴 보고 얘기하기가 아. 야, 무슨 소리야?